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아, 다 아, 보입니다. 음, 또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아, 이 시간에 이렇게 훈련 받는다는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란 이 단어가 성경에 11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감동이란 말이 열한 번 나오는데, 이 감동이란 이 단어는요,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읽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이거든요. 드라마는 그냥 자연스럽게 봅니다. 뭐, 영화 자연스럽게 봅니다. 음악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러나 성경만큼은 하나의 님 감동이 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삶 속에 성경을 읽지 못한다. 또 묵상 시간이 없다. 그럼 감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과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의 말씀을 묵상한다, 훈련 받는다. 이거 하나의 님 감동이 임하지 않으면 이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받는 모든 분들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틀이 완전히 무너지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수 있도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이요. 여기까지 올때 수십만의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최강군인데. 공산주의자들은 이걸 갖지 못하게 합니다. 당장 북한도 이거 소유하면 사용당해요. 교도소 갑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것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40명의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읽는 자 복되다고 말합니다. 어느 성경에도 돈이 많은 사람에게 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건강하다고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되다고 말합니다. 이걸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요. 모든 성경을 다 읽습니다. 왜 그런가? 다 기록해서 교제를 줍니다. 목사도 읽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목사도 중얼거리며 읽을 때하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10편 1편 2절에 보니까 묵상이라는 단어 밑에 각주가 있는데 그 각주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작은 소리로 읍조리다. 그러니까 성경은 작은 소리로 읽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읍조리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읽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살아있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읽는 거 복된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감동임이어야 돼요.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은 바울의 언약을 이어가는 나. 이것이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닙니다. 본부에서 정해준 거 제가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여정을 제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많아요. 바울의 1차 전도 딱 2년 했습니다. 2차 전도 3년 했어요. 3차 전도 5년 했습니다. 바울이 평생 사역간게 아닙니다. 바울은 AD 47년에서 57년 딱 10년 살역했어요 아시아 유럽이 다 복음화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성경의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사도행전, 나머지 14권은 요 바울이 세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걸 바울소신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신약성경의 거의 60%가 바울과 관계된 성경이에요. 그 정도로 수많은 제자를 남겼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제자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장례식을 많이 하거든요. 내일 또 새벽에 또 장례식 갑니다. 갈 때마다 느낀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은요, 뭘 남겼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자녀입니다. 어떤 자녀 언약자은 자녀, 복음 가진 자녀, 그게 그 인생의 마지막 유산이에요. 오늘 제가 시니어 예배국에서 갔을 때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권사님인데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집례를 주관하는 목사가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지막 권사님에게 권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세명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지금 임종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정사진에 음식 나놓고 해야 돼.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유언하라고 했어요. 유언. 자녀를 불러다가 유언하라고 했어. 요 본인은 교회에서 권사직중 받았지만 봉사하지만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에 대해서 안 좋은 반응을 하더라고. 그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권사님이 돼 갖고 목사와 교육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의 그 영정 사진 앞에 제사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제가 2년 전인가 어, 집, 장례를 조문 예배를 지방에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안수입사님이에요. 안수입사님. 그런, 딱 갔는데, 그 영종사진 앞에 막 제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 상주, 형님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안주 집사님을 팀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셔요. 형님이 안 믿으니까, 정말 가언보고 말을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옆에 들었던 형님이 그러더라고. 아, 나 권사인데, 그러더라고요. 감리교회에서는 권사로, 주거든요. 감령회에서는 권사가 있어, 남자가. 아니, 권사님이에요. 아내도 권사님이고 남편도 권사님이야. 아니, 근데 권사님이 부모님이, 어머님이 소촌했는데 어떻게 제사상을 합니까? 그러더라. 나 이해를 못하겠어. 뭐 그게 안 됩니까? 그러더라. 그러면 그러는 거야. 내 동생이 안수 집사라는 건나 처음 알았다는 거야. 아주 잘 하고 있는 집안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부끄러운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운 거야. 저는 그런 현장을 볼 때마다 정말 여러분 가정에 귀한 영적 유산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보다 신앙이 좋아야지. 나보다 언약 확실히 잡아줘야지. 왜? 바울의 뒤를 이은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아시아와 저 유럽과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했을까? 이건 사상의 문제입니다. 잠깐 잠깐 충격받고 잠깐 잠깐 은혜받은 선에서는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없어요. 우상 숭배한 자들이 제자되는 거. 이건 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강한 역사가 누구한테 임합니까? 사모하는 자, 성령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기도를 사모하는 자, 거기에 철저히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하나님은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목이, 자, 바울의 언약을 이어가는 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잠깐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도전 받기를 원하고요.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바울의 중심과 사상입니다.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선교 10년 합니다. 10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나옵니다. 그 정신이 도대체 뭔가? 그 사상이 뭔가? 가정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사상에 따라 그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장악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너의 사상 중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의 사상, 그 사상이 교회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는 여러분의 사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남자는 바깥에서는 강해야 된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종이 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다 하신 분이에요. 바깥에서는 힘있게 하고 집에서는 종처럼 해요. 제가 결혼한 지 21년인데 거의 종 중에 상종입니다. 서열로 따지면 꼴찌 꼴찌. 우리 딸이 서열 1위, 우리 강아지가 서열 2위, 우리 와이프가 3위, 우리 아들의 4위, 내가 5위입니다. 5위에 <laughs> 5위에요. 어머님의 사상 집에서는 종이 돼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차 한잔 마신 적 없어. 식사한 적 없는데, 이 외모, 또 직분 따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인데, 다 편견입니다.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는 거의 종이에요, 종. 어쩔 때는 내가 강아지보다 못하나, 이런 생각. 왜? 우리 딸이 밖에서 강아지 간식은 사옵니다. 내 간식을 사온 적이 있나? 강아지가 아프면 잠을 설죠. 아빠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라 그럽니다. 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할수 없어요. 가정에서는 그게 그, 그 가정의 그 영적 색깔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빠보다는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아빠보다는 더 하나의 말씀 잡아야 된다. 아빠보다는 더 기도해야 된다. 아빠의 뒤를 이어서 성교사가 되든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 놈이 지금 훈련 받고 있습니다. 딸은 안될것 같고, 한 놈이, 아들 놈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 사상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사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중심과 사상이 무엇인가? 사도행 13장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을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무슨 말이니?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어. 무슨 말이냐면요. 자, AD 47년에 드디어 안디옥교에서 회 성교사를 파송합니다. 지금 이 안디옥은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내전 일어났던 시리아. 2000년 전에는 성교의 센터가 됐어요. 2000년이 흐른 이 지역은요, 지금 내전입니다. 십몇년 동안 내전이에요. 21세기 전쟁 때문에 국가 자체가 망한 곳입니다. 원래 2000년 전에는 성교의 센터였어요. 이게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니까 2000년 뒤에는 저주의 땅이 됐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이수리의 안두역에서 성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사도인 13장이에요. 파송할 때 5명의 후보군을 내놓습니다. 그게 사도인 13장 1절입니다. 5명의 후보군인데 자격은 뭐냐? 성경에 보면 선지자와 교사예요. 선지자와 교사. 그 다섯 명의 후보군이 첫 번째가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가 시몬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별명이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는 흑인이거든요. 구레네 사람 또마나임 루기옥,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사람. 다섯 명 중에 두 명이 흑인이에요. 아니, 안디옥 교회, 안디옥 이 지역에 왜 흑인이 있었겠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안독이라는 그 당시 60만의 인구가 있는 거대한 상업도시였거든요. 그러면 흑인이 여기 올릴 뭐가 있겠습니까? 상인 아니면 노예밖에 없어요. 학자들은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안디옥교의 5명의 후보군 중에 2명이 흑인이요, 노예예요. 2000년 전에 주인과 노예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면 흑인이 중직자가 됐다. 성교사, 파송하는 후보군이 됐다는 건 상상을 초월해요. 이건 성룡의 강한 역사가 아니면 하나 될수 없습니다. 이런 다섯 명의 후보군 중에서 성룡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드디어 안디옥께서 제1차 세계의 성교가 떠나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걸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에 떠나서 실루기아에 도착해서 배 타고 이 구부로 섬에 갔습니다. 이 구부로 섬은 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 구부로 섬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 여러분 나그네 같은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그네가 어떻게 서울시장을 쉽게 만납니까? 그만큼 이 바나바가 이 구부로가 자기 고향인데 어느 정도 상류층이에요, 상류층. 관계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라는 전도팀이 이 구, 구부로섬의 최고의, 최고의 주의가 우리가 말하는 총독, 총독 석유오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이석유오 바울 밑에 누가 있었냐면 히브리 말로 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헬라어로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어. 박수 무당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브로섬에는요, 상류층에는요, 하나의 유행이 있었고 풍습이 있었어요. 자기 밑에 비서실창처럼 무당들, 점술가들, 마술가들을 옆에 둔 거예요. 소기오 바울도 당연히 소기오 바울도 그 밑에 엘루마라는 박수 무당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박수 무당이 바울이 증가하는 메시지를 못 듣게 방해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 버립니다. 꺾을 때 소경이 되버든요그 바울 팀의 첫 번째 기적이 이 구부로 섬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들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돼요. 이번 심화반 훈련받는 모든 분들은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은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은 영적 대물림이 있어요. 대물림도요. 신앙의 대물림되는 건 너무 값진 것이지만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상한 습관들, 체질들 그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게 있다니까. 확률이 확률. 자녀가 5명이다. 그러면 가장 약한 자녀, 연약한 자녀에게 그안 좋은 것들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으셔야 돼요.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은 21세기에 우리들에게 침묵의 영을 줘버립니다. 성경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묵상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얼거리며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노래할 때, 가요 들을 때, 중얼거리며 가요 따라하잖아요. 이 말은 마음에 우리가 말하 은혜가 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없으면 한 장도 못 읽어요. 그래서 연초에 각 부서에서 우리가 성경 1독을 하자 아마 심화반 계신 분 중에 성경 1독 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눈빛만 봐도 압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1독이요. 일독 하는 것보다 40일 금식하는 게더 쉬울 수 있어. 죽겠다는. 내가 20일을 굶어봤거든, 20일. <laughs> 20일.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서 야, 너배 나왔다 그러더라. 배 나왔냐, 배가. 야. 20일을 굶어버렸어, 내가. 물하고 그 소금하고 그 뭡니까, 소금하고 설탕하고 먹고 20일을 굶었더니 십몇킬로 빠지더라. 20일 굶으니까요. 20일째 굶고 딱 20일째 저녁에 죽가하고다 필요 없어. 집에 아무도 없었어. 우리 아내도 바쁘셔서 출근, 어디 가시고 아무도 없는데 20일째 딱 끝났을 때죽가하고 간장하고 먹는데 그 지금도 그 맛을 잊지 못해. <laughs> 20일째 굶고 20일째 아침, 저녁, 저녁을 여러 소금하고 설탕, 아침 세번 설탕 먹고 소금 세번 먹고 20일을 물하고 먹었대니까 그때는 저못 알아봤습니다. 굶으면 여러분들 헬 측할지 알지요? 광택납니다. 얼굴이 광택이 나. 굶으면 광택난다니까. 근데 그 맛을 잊지 못해. 여러분 남편이 아침에 반찬 없다고 막 그럽니까? 굶겨! 굶기면 맛있다니까. 왜 아침에 밥맛이 없어요? 아, 저녁에 야식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우리 아파트에 우리 집사님 아들이 있어요. 7살짜리가 있는데 아침에 나가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인사하더라고 "그래, 그랬더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 싸웠다더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 싸웠대." "관심도 없어요. 나는 싸우던 말도." 근데 또 물어보는 거예 "왜 싸웠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왜 싸웠냐?" 했더니 아빠가 반찬 없다고 숟가락 던졌어요." 그러더라고. "엄마가 엎었대." 성격 참 좋지. 원래 아빠들이 없잖아, 옛날 아빠들이. 엄마가 엎었다는 거야. 아빠가 어떻게 했냐 했더니 조용히 축근하셨어요그러더라고왜 아침에 반찬 타령합니까? 여러분 잘못이야. 왜 저녁에 그걸 많이 주냐고요. 6시 이후로 아무것도 주지 마. 아침에 죽하고 간장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이게 또 음식으로 가갖고 또 샛길로 갔네. 여러분 하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사로잡힐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막 음식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다가 중요한 이 하나 말씀을 놓칠 수가 있다. 그 정도로 바울과 바나바가 박순무당을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나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읽는 것을 하셔야 돼요. 일독을 하려면 하루 세장 읽어야 됩니다. 주말에는 다섯 장 읽어요. 그럼 1독입니다 여러분 세장 읽는 거5 분이면 읽어요. 근데 크게 5 분이 힘들어. 드라마는 어떻게 합니까? 1 시간 반볼수 있어. 내가 그딱 하나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빈센조라고 하나 봤는데 토요일 날은 안 봐요. 이게 토요일하고 주일 하잖아. 빈센조 안 보시죠 여러분들은? 성경 읽죠, 그 시간에. 나는 빈센조를 봤는데, 토요일에는 안봤어 재방송을 봤는데, 여러분, 한 시간 반 보는데 어떻게 금방 지나가잖아요. 우리 체질은 그런 거 쉽게 본다니까. 근데 성경은 세장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 다짐도 하고, 안 되니까 체크도 하고.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요, 하루 종일 볼수 있어. 하루 종일. 성령의 감동이 되면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상해요. 하루 종일 볼수 있어. 밥맛도 없어. 계속 볼수 있어. 왜? 성경을 볼때 우리가 날마다 격까지만 봐서 그래. 내가 세가족을 신방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딸이 대한항공 승무원이에요. 승무원인데 34살인데 결혼을 지금 못한 거야. 너무 불안하니까 잘때 성경책을 안고 잔다더라고. 그다 예수 믿어 했던 예수도 안 믿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성경을 안 꾸자 왜 불안하니까 이분은 성경이 부족이야 그게 성경 있는 겁니까 다른 건다 되는데 성경만큼은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어떤 구절 좋아하니 그러면 각각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돈이 없는 사람은 돈에 대한 얘기, 약한 사람은 또 강함에 대한 성경 구절. 이건 나름대로 잡은 것이고, 원래 성경은요, 원줄기가 있는 거, 원줄기. 그 원줄기의 시작이 창세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게 구약의 시작이에요.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죄 문제 해결되고, 여자의 후손이 와야 하나님 만나고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을 꺾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구약에는 메시아란 말이에 그분이 우리가 말하면 헬라우로 그리스도라고.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이걸 우리는 원줄기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 그런 겁니다. 다른 말은 원시복음, 원복음. 그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신약의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이게 원줄기의 성경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속자는 갚을 속이에요. 갚을 속. 우리가 번제, 속제, 속혼제, 화목제, 소제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속자는 갚을 속, 죄를 갚다. 구속사로 해서 속자는 갚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갚다. 그래서 구원시킨다. 이게 구속사의 역사. 그 성경은 구속사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구부로소에서 박수무당 엘루마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아달리아에 가서 버가에 도착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버가 중심으로 이 해안가에 많은 소도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버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BCD의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이 BCD의 안디옥은 280km 되는 산악 지역이에요. 이 버가에서 BCD의 안디옥이라는 이 산악 지역은 일반인들이 지나가지 않은 도로입니다. 일반인들이 지나가지 않은 길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다우로 산 계곡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왜 일반인들이 가지 않는가? 거기는 많은 강도와 산 쪽이 많고,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이길는잘 가지도 않아요. 간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왜 바울이 갔을까? 왜 바울이 그 아달리아와 버가 중심의 작은 도시에서 복음을 증가하면 되는데, 남들이 가지 않은, 남들이 걸어가지 않은 그 험난한 산악 지역을 왜 가서 BCD 안디역에 도착했을까? 이건 진짜 발견하기 어려워요. 정말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우리가 말한 바울서신을 꿰뚫지 않고서는 참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서 들어보셨어요?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게 간난 게 아니라 절대 부부 사이 안 좋은 분들 갈라디아서 읽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가 뭐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지역이 요 비시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지역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도시예요. 그래서 바울이 AD 47년에서 49년 2년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편지를 하나 적었다. 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서 세운 교회들에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이렇게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쓴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즉, BCD에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즉 바울이 처음 이 BC의 안덕에 도착했을 때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한 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럼 도대체 육체의 약함이 뭐냐 이거죠. 바울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심한 질병이 안질 혹은 간질병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약함은 간질도 아니고 눈병도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이걸 추적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아탈리아 주변의 소도시는 해안 지역입니다. 이 해안 지역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말라리아예요. 모기한테 물리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2000년도 그렇고 모기에 물리면 스스로 이기지 못하면 대부분 죽어요. 지금도 약이 없어요. 예방약은 있는데 치료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에서 사망 1위가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1위예요. 그 정도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케냐 갈때 약을 가져갔거든요. 예방약이 없어요. 치료약은 있어요. 2000년 전은 이 말라리아에 걸렸으면 어떡할 것인가. 살수 있는 길이 딱한 가지가 없습니다. 왜? 선선한 고산 지대로 올라가야 돼.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증상이 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증상이 뭐냐면 심한 두통이랍니다. 그 심한 두통이 어느 정도냐면 바클레이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불에 다른 쇠 막대기가 앞머리를 찌르는 고통, 치과 의사의 드릴이 관자놀이를 꿰뚫는 고통. 저는 쉽게 얘기하면 여자가 아기 낳을 때, 아기 낳을 때 아시잖아요 남자들, 여자들 알지요? 옛날에는 아기 낳을 때 엄마들이 고무신을 거꾸로 이렇게 해놓고 들어갔했지 않습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 그 정도의 고통 그리고 열 몸에 열이 나는 거 열이. 그러니까 열이 났을 때는 선선한 고산지대로 가는 게 산인길이에요. 그 당시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살교에서 어떡가요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살교에서 남들이 가지 않는 이 고산지대 280km를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첫 도시가 비시디아 안대옥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이요 열이 4 0도가 넘고 이 산악 지역을 걸어갔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보통 상식은 뭐지요? 쉬어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안식해야 됩니다, 좋은 음식 먹어야 됩니다. 바울의 사상이 뭐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바울의 육체를 성령이 역사, 보지 않습니다. 바울의 질병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도구 바울을 통해서 비시대 안디옥에 구원받을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온 메시지가 뭐냐. 이때 비시의 안도에서 나온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생얻기로 작정된단다 믿더라. 여기 나온 메시지예요. 전도자를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이라는 육체, 바울이라는 그 환자의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시의 안도에 있는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 바울 통해 선포되어서 구원받을 영혼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울의 첫 모습이 굉장히 환자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편지할 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에게 왔다 이게 여러분들 전도자의 중심고 사상입니다. 한한 집안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그렇게 그런 사상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가족 모호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짐하셔야 돼요.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화된 가문을 보십시오. 제가 내늘 발인 예배드리는 우리 김현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칠남매입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입사들이 다예요. 그 어머님이 그냥 됐겠습니까? 자녀 칠 남매가 다 이렇게 중직자고 교육자 되는 가문이 그냥 나왔겠냐고요? 그 어머님의 시생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뭐 잠깐 잠깐 기도한다고 그 가문의 어둠의 세력이 꺾입니까? 그 마음은 원의로돼그래 됩니까? 입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현장에 상급을 쌓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젠 역전이 된 거라 우상의 가문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중직자의 가문이 된 것이고 운명 사주의 팔자에 묶였던 가문이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복음의 씨앗과 한 사람의 영적인 죽음을 통해 가문이 하나 나라 확장하는 전도자로 바뀐 거거든요 이게 한 사람의 정신과 사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세 가족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사상입니다 바울은 10년 동안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씨앗을 뿌리니까 그걸 접한 제자들은 똑같이 사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길을 가라갔냐 자녀들 그대로 갑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여름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 잡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잡고 언약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주신 이 자녀는 어떻게 내가 양육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모의 한을 부모의 한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을 전달합니다. 이게 바울의 정신인데 그 근본이 뭐냐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때가 AD 30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던에 감난산에서 주신 메시지 AD 30년. 내가 증인이 되라. 여기서 증인이란 말은 법률 용어잖아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반드시 보고 들은 것. 두 번째가 법정에 출구해야 되죠? 응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진실만을 증언해야 됩니다. 이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스에요,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마터가 나왔어요. 이게 단순히 보고 들은 것을 진실되게 말하는 것, 이게 증인 마르투스인데 그 내면에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너가 보고 들은 것, 체험한 것을 말하되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말해라. 그래,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복음이 유다, 사마리아 딱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때가 에디 30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28절입니다. 마지막 절이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히 진거 아니라 이때는 로마예요. 30년 만에 감난산에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누가 증인인데 어떤 증인? 마르투스라는 순교자적인 증인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거 훈련받은 것을 그리스도위의 위해 가정에서 죽어주면 거기 열매가 맺힌 그 열매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에요. 저는 이 안디옥 교회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세계바호마에 쓰임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가 2000년에 지난 지금 내전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났죠. 이게 지금. 원래 이 안디옥이 지금의 터키거든요. 터키. 이 터키 터키입니다. 터키. 그런데 이 터키가 지금 여기를 못 가요. 우리가 작년에 성지순례 가기 위해서 내가 기획을 했습니다. 성지순례 1차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성지순례가고 2차는, 3차는 바울의 여정을 지금 가려 계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작년에 150명이 신청했어요. 1차, 2차, 3차. 대단하지 우리 성도들. 코로나가 풀리면 제일 먼저 갈 곳이 어디냐? 성지순례. 제가 선두로 갈 테니까 오십시오. 왜 50명만 있냐면 성지순례는 버스가 50명만 타. 50명만 모집해야 돼. 50명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6박 7일이면 다 봐. 강원도만한 땅이니까 아침에 공항에서 좀 이따 보자 그러면 다 만나. 아주 좁아갖고. 근데 바울의 성교 일정은 그러지 않습니다. 못 가요. 그래서 그, 거기에 전문가 여행사의 말에 의하면 나중에 바울이 갔던 1차, 2차, 3차 성교 지역 갈 때는 다리 아프거나 몸이 허약한 사람은 모집하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했더니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고 짐 싸서 또 출발, 출발하기 때문에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약 다리가 약한 사람은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한번 성지순례는 가야 되고, 그죠? 렇 신약 성경이 60%, 70%가 되는 바울의 여정, 성교 지역을 한번 가야지요. 맨날 태국 가갖고, 호랑이 쇼, 뱀쇼 보고. 일본 가고 맨날 온천하고 일본 물보다요 여러분 집에 있는 뜨거한 물이 더 좋아. 이제 그런데 그만 가고 이스라엘 성지순로 가야 돼. 아니면 성교여행을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돈이 없 분들은 저축해. 그래서 한번 가야 돼요. 근데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가면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예배소에 가서 두란노소원도 봐야 되고 고린도에 가서 그비노스 신상과 또 예배소에 들어가서 뭡니까 세계 칠대 불가사의가 아데미 신전이거든요.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 한 봐야 돼요. 거기서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증거했으면 사도행 19장 10절에 보니까 두해 동안 이같이 아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성경을 알고 갔을 때또 달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그럼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됐는가? 바울이 선포한 언약의 핵심. 지금 병자입니다. 지금 열이요. 우리가 말하면 40도가 넘어요. 온 머리인 푸통이 심합니다. 쉬어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여기서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바울 성교의 전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유대인이고 두 번째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의 사역, 즉, 사도인 13장부터 20장까지 10년 사역에서 이 BCD의 안드옥에서 증거한 복음이 가장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어떤 복음을 증거했냐면, 그럼 우리가 증거할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각인되어야 될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 메시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증거했는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도 13장 2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주, 구주란 말은 한국식 표현이고 구원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 여러분 헬라오요 헬라오. 자,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66권과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되었습니다. 구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또, 신약 성경은 헬라오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헬라오로 그리스도. 구약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첫 메시지가 뭐냐면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 설명하는 핵심이 뭐냐 구약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들 알고 있는 구약의 핵심이 뭐냐 구약 핵심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뭡니까 성 부하나님이 구약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은 100% 구약을 한 마리로 정리하면 뭐냐 했을 때 오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원줄기로 원시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모르면 이걸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원줄기 중심으로 가거든요. 나머진 다 끝까지야. 원줄기를 설명하려고. 그 원줄기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왜 와야 되는가?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 아닙니까? 죄, 하나님 떠난 거, 사단. 이거 해결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방법이 뭐냐? 십자가 그래서 성경을 짜면요. 구약에는 그리스도와 피가 나오고 신약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도현장이 나오는다 지금 이 바울은요. 온몸의 열과 두통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그 빛의 안덕에서 많은 유대인 앞에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쫙 설명합니다. 어느 정도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사사시대 350년의 역사를 쫙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거예요. 이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이세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중요하거든.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이거 AD 47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 대망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AD 47년에 BCD 안디오에서 바울이 지금 온몸에 두통과 열이 있는 상태에서 메시를 증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그리스도에서, 구약 쪽 관점에서 구약을 쫙 열고 하래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라는 거예요. 이 말에요. 그 BCD 안디오 있는 그 회당이거든 회당 회당에 유대인들은 요 충격일 겁니다 충격일 거야 왜 예수는 17년 전 에디 30년에 신성 모독제로 십자가에서 처형된 존재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외침으로 신성 모독제로 하나님이 저 빌라도를 통해 십자가에 처형된 인물으로 알고 있는데 이바오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가 소망했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비시대의 안디옥의 회당은요 두 개로 쫙 나눠집니다. 하나는 충격 속에 있는 사람, 하나는 어떻게요? 바울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쫙 갈라지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로 가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다. 죽으심도 빌라도의 손에 죽은 것, 그 표면적인 것, 성경에 예언한 것이다. 다이스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다이스의 후손으로 자랑하는 너희들, 그다이 예언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일에 성경이 증거하고 또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바울은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성 모독죄로 죽은 그 사람. 17년 전 AD 30년에 신성모독죄를 죽은 그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으로만 죄산받을 수 있고 이 사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첫 번째가 율법을 100%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요, 예수님 당시에 613 가지입니다. 그외그외 만든 것이 수천 가지예요. 그러면 613개의 율법을 첫째는 알아야 돼. 아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지키려면또 하나 율법의 기준은 100% 지켜야 돼. 99%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1%를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두 번째가 뭐냐?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람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이다 이걸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과거를 보지 않고 즉시로 그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할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미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신성모독계로 죽은 저 예수가 그리시도인데 저 사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죄산받는 길이다. 굉장한 복음이죠. 지금 여러분 몸이 아프다면 질병이 있다고 하면 좀 위축돼야 되고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바울의 두통, 바울의 고열, 관계 없이 그 입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신 그 현장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메시를 지 듣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고 한편으로 어떻게 하지요? 바울을 죽여야겠다는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의 다짐과 결단도 동시에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거절하는 사람들. 복음을 향해 거절하는 사람들 향해서 바울은 옷을 탁탁 털어버립니다 먼지를 그러면서 뭐합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비시리아 안디옥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다리 있었거든요 바울의 최악의 몸 상태에서 증가하는 그 복음을 통해 영생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죽은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르투스 정신을 가지고, 순교자적 증인을 가지고, b c 에안 되기 위해 내가 복음 증거하다 죽겠다. 하나의 님 미랄이 죽으니까, 거기서 많은 제자가 세워져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기에 훈련 받는 모든 분들은,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조금 믿음 자라야지. 내가 좀 믿음 성장해야지. 좀 내가 좀 흐름을 타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 죽겠다. 그러면 남편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내가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내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가정이 불하면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 자녀 학업이 안 되면 학업이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복음이 증거됐거든요. 바울이 비시디 안데기에서 죽어서 복음 증거할 때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죽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피곤한 영적으로 육체 가장 죽어가는 시간에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섯 명이 안 들어왔어. 눈은 작아도요, 볼건다 봅니다. 눈 작으면 안 보일 줄 알지요? 더잡아요눈 크면요, 여러분들을 옆보리잖아요눈 작은 사람이 옆뒤다 본대니까요. 다, 다 보여 지금 다섯 명안 들었어. 이 시간은요 가장 피곤한 시간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 그것도 여러분들 조그만 스마트폰에다가 말씀을 듣는다. 그것도 듣는 대상들이 50세 이상 넘습니다. 고령화된 사회고 이게 눈이 안 좋은데 그걸 본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잘 기 캐나다로 간 목사님이 얼마나 자랑하든지 자기는 1.5라는 거야. 눈이 1.5라는 거예요. 나는 0.1인데. 얼마나 찬란청 하든지. 그러니 너무 잘보인대 근데 가까운 게안 보인대. 근데 그러니까 그 그게 고령화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눈은 못 속인다. 피부는 속여도 눈은 절대 못 속인다. 몸은 쇠퇴합니다. 나는 여러분 영혼은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메시를 증가하고 결단을 촉구하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 복음을 받을래? 안복을래이 사람을 통해 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래? 아니면 이 사람을 배척함으로 멸망할 것인가? 결단을 촉구해요. 여러분 그 현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요. 특징이 뭐냐면 그 현장이 보여요. 바울이 BC의 안두옥 회당에서 증거한 그 모습, 그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몸은 막 열이 나고 몸은 두통이 와도 그 눈빛과 그 메시지의 톤과 그 가슴은요, 엄청난 핵폭탄처럼 그들에게 임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경신 개혁하시길 원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시작이 뭐냐면, 먼저 시간을 정하셔야 돼.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바쁘게 합니다. 여러분 24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쪼개야 돼요. 쪼개야 됩니다. 그 시간만큼은 남한테 침범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아내 그러더라고. 9시서부터 10시까지 나 찾지 말라더라고. 아니 집이 요만한 집인데 뭐 찾을 게다 뭐 보는데 찾지 말라라고. 뭐 하려고 그래? 나는 방에 가서 하나의 말씀 읽고 기도한다. 찾지도 않아요, 나는. 그러면 자기는 그방 가고, 나는 내방 가고, 나는 집에 오면 내방 가야 돼. 왜냐하면 강의가 많고, 막, 묵상할 게 많아서, 이게 막 쫓기기 때문에, 죄질 시간도 없어. 밥 먹으러 가야 돼. 패해야 돼. 안 해도 그저 하니까. 별로 싸울 일 없어요. 왜 싸웁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 말씀 있고 묵상하는데. 제가 웃긴 야간을 해줄게요. 몇달전 우리 아내가 나한테 미안하다더라. 왜? 그랬더니 자기가 성령해방죄를 지었답니다. 무서운 말 무슨 성령해방죄냐.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대교구장으로서 전체 대교구 앞에 메시지를 증거했거든. 여기 300명이 찼다고.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메시지가 좀 길었어. 우리 아내가 저 뒤에 앉아면서 스표라라 끝내라는 거야. 나는 메시지인 같 우리 아내가 엑스표를해고저 여자가 미쳤나. <laughs> 왜 엑스피를 했더니 여보, 일절만 하는 거야. 집에 가서 일절만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엑스피하고 끝냈거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우리 아내가 하나의 말씀 들으면서 그게 성령해방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 앞에 처째 회개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게 말로 미안한 게 아니거든요. 원래 속건제가 있어. 속건제 사람의 것을 훔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재산을 지내 그 사람의 훔친 것에 어떻게 5분의 25%를 배상하거든. 배상해야지. 입으로만 미안하면 되나?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지 않았지만 성령 회방죄를 지음으로 내 앞에 회개했거든. 내가 지적한다고 됩니까? 자기 골방에서 하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아셔야 됩니다. 아내들이 남자를 개혁시킨다, 변화시킨다. 큰일 납니다. 남자라는 속성은 절대 아내 말을 듣고 갱신개혁 안 합니다. 그게 죄 본능이 있거든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사실을 얘기하면 싸움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사실 얘기해보세요. 아니, 눈 작은 사람 보고 눈 작다고 얘기해보십시오. 멱살 잡히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10명이 탔어야 앉았는데, 어떤 권사님 너무 반갑더라고 막, 막, 그러는 거야. 1절만 해야 되는데, 2절을 해서 문제야. 아니, 목사님, 그 창세기에, 그뭐 강의 볼 때는, 하, 얼굴이 커 보이는데, 오늘 보니까 얼굴이 쫙 들어. 1절만 했는데, 2절을 해갖고. 그 사실 얘기하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가슴에 기로합니다. 저분하고 절대 사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싸움도 사실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잡지. 뱀끼리 싸우면 독을 품지 않고 말끼리 싸우도 뒷발질 안 하는데 사람은요 싸울 때막 독이 나오거든. 여러분들 나중에 싸울 때는 야야야하다가 나중에 치명적인 단어가 나오거든. 니네 가문의 족속은 왜 그래? 족속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더 강한 게 나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남편, 아내가 골방에 있으면 좋아. 하나님 말씀하셔요. 제가 여러분들 23살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딱 지금 30년 됐어요. 하루도 한 달을 쉬어본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23살 전도사 되다 보니까 매일 머리 이렇게 8대2로 넘겼어요. 내가 8대2가 아니라 내리면 10년 젊어 보입니다. 전못 알아봅니다. 정말이에요. <laughs> 이 얼굴 큰 사람이 여러분들 이게 이마를 확 훌, 훌딱 깐다는 건 이거 심리 젊은 거예요제 23살 때하고 지금 똑같아. 내리면 젊거든. 근데 전도사다 보니까 늘 8대2로. 이거 하는데 시간 엄청 걸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늘 양복 입은 거예요 그다 결혼을 했다고. 근데 전도사 목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자세가 있거든. 그러니까 집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딸에 여보, 아저 아빠 아이스 크림 사오자. 딱 넥타 입고 나갑니다. <laughs> 밖은 하도 이성도들이 많아. 내가 최근에 청바지 입고 오후 여 시에 갔는데 딱 나가자마자 세명 만났어. 안수입사 한 명, 권사님 두 명. 그리고 내가 다시 양복 입고 갔다. 양복을 입고 가는데 절대로 내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비닐봉지 검은 곳 버리라고 하더라고. 나 이거는 너무 못하겠더라. 왜냐하면 양복 입고 팔대로 가면서 어떻게 검은봉단 냄새나는 걸 갖고 갑니까? 에르베이 타면 그게 자세가 안 나와요. 그게 자세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목사를 딱 봤을 때아 목사처럼 봐야지 뭐야? 이러면 안 되잖아. 도저히 못 버리겠더라. 그 여보,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이야. 뭐라는 거지? 이제 가, 가라는 나는 21년 살았는데 딱 19년까지 안 했어요. 나는 거다 한다. 내가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다 하지만 그건 못 한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새벽에 성령께서 2년 전에 말씀하시되 보이게 하더라. 네가 빈을 봉에 가지고 가도 세상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다. 아무 관심도. 네 스스로게 인식하는 거지. 2년 후 월요일 날 분리쓰고 제가 합니다. <laughs> 분리 수거합니다. 양복 입고 합니다. <laughs> 양복 입고 오실 때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 양복 입고 여러분도 분리 수거 해 보십시오. 비닐봉지 넣지 프라시 <laughs> 양복 입고해요 양복 입고. 그리고 음식물도 합니다. 음식물 할때 너무 자세 안 나와요. 뭐. 여러분 요새는 기계잖아 기계 번호 치잖아요그 음식물 가지고 쭈그리 앉아가고 번호 치면 양복 이거 쭈그리쳐봐 얼마나 자세 안 나옵니까? 관계 없어. 성령께서 얘기하니까 남자가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 변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시간에 여러분들 변하면 다 변화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새롭게 출발하는 마르투스라는 정신 가지고 가정 복음화에 쓰임 맞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의 그 사상, 마르투스라는그 정신들 우리의 정신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 고통 중에 증거했던 그 메시지 우리 메시지 되기를 원합니다. 한맺힌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만이 죄 사함 받고 이분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이분만이 인생에 참 평안을 주신 분이고 이분만이 가문에 보이지 않은 영적 문제를 끌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누리고 사성화되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가문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주시고 우리의 후손들 중에 세계를 변화시키는 전도자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훈련을 통해 집중케 하여주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주시고 갱신할 부분 갱신케 하여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리며 읽는 시간 있게 하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있게 하여주시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을 이기며. 가정복음 보쓰심 밖에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제자의 인생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발을 운영하는 귀한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람은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지 같은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마르투스 정신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이 훈련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또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